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벤츠 E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6년식으로 약 9만 7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현재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량원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5.94mm로 약 6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실 텐데요. 네, 현재 이렇게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요. 반대편 쪽도 보겠습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듀얼 머플러 탑재된 차량으로 먼저 왼쪽 머플러 상태 보실 텐데요. 현재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보여지는 정도로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는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오른쪽도 보시면 왼쪽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왼쪽 뒷바퀴 바로 보실 텐데요. 네, 현가장치 쪽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쭉 이렇게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현재 부식 심하게 진행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해서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이쪽도 약간의 흙먼지만 느껴지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유격이나 이탈, 부식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겠습니다. 현재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미션 쪽 보시면 미세누유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안쪽에 엔진 쪽도 보겠습니다. 엔진 쪽도 보시면 미세누유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바퀴 보실 텐데요. 현재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이제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이나 이탈, 부식 없는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현재 볼 조인트 아주 깨끗하고요. 주변부 장치들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고 이쪽도 부식도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앞바퀴는 4.62mm로 약 55에서 60% 정도의 트레드 남아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벤츠 E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쪽 타이어 모두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현재 주행하시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단 구입 희망하시는 고객님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되셨고요. 앱 쪽에서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이어서 라이브 데이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엔진 아이들링 상태 아주 양호하게 보여지고요. 이어서 미션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벤츠 차량 전반적으로 엔진룸 내부 아주 깨끗한 모습 유지되고 있고요. 이어서 엔진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게도 1.1%로 인수하시자마자 엔진 오일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오일은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냉각수 양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이 벤츠 차량은 인수하시자마자 엔진 오일만 한번 교체하시면 되는 상태로 전반적으로 엔진룸 내부는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9만 7천 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벤츠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반응속도 아주 빠르게 잘 동작되고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현재 이 차량 전좌석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는 오토 에어컨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올라오시면 중간 부분에 버튼 시동 잘 위치해 있고요. 핸들 쪽 보시면 현재 핸들 열선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과 옆자리 조수석 두 좌석 모두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상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루프 동작 아주 직관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보여지고요. 버벅임 없이 스무스한 동작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옵션 살펴보셨고 다음으로는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시트 쪽 보시면 현재 이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사용감 거의 없는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요. 도어 트림 쪽에도 현재 보시면 커다란 스크래치나 오염물 없이 전체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해서 대시보드 쪽도 보시면 현재 도어 트림과 쭉 이어서 투톤 디자인 확인되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센터 페시아 부분은 현재 아날로그 시계를 비롯하여 지워짐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이고요. 핸들 쪽도 현재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내부 잘 관리된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고급 세단 구입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좀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보니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니 쪽 보시면 약간의 스왈 마크와 스톤 칩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리 많이 티나지 않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서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벽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아주 유리알처럼 맑은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사이드 쪽에만 스크래치 있는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양호하게 보여지고요. 옆쪽에 사이드 미러 쪽도 현재 보시면 약간의 먼지만 확인될 뿐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습니다만 현재 이 도어 쪽 손잡이죠. 손잡이 한 부분에 스크래치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현재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전혀 없는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쭉 해서 반대편 보겠습니다. 반대편 휠 컨디션 같은 경우는 부분에만 한두 군데 스크래치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앞바퀴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 현재 전반적으로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습니다만 운전석 쪽 요 사이드 부분에 살짝의 사용감 정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벤츠 E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내외관 모두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관 상태가 아주 A급으로 제가 직접 타본 결과 훨씬 더 깔끔함 느껴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